10년 넘게 반쪽짜리 사업으로 머물렀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이 본격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투자 협상에 나섭니다. 김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주식회사 호반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난 2월 1차 공모에서 사업자를 찾지 못한 광주시는 새 지방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2차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두 곳을 대상으로 전문위원 평가와 시민 심사단 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호반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광주시와 호반은 앞으로 60일간의 협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 방식이나 사업 규모가 확정되면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와 호반이 최종 사업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23년까지 관광단지 조성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첫 삽을 뜬 뒤 13년째 표류해온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사업자 선정으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